제발.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세인트 로드 팬인데요. 지금 삼거리 쪽에 있는데 같이 식사하실래요? 아, 진짜 팬이라고요? 저기. 네네. 아, 저기 베이지 색깔 옷 입으신 저분이신가? 아, 이쪽, 요분? 다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니까 맞췄죠, 그 성격. 아니, 좋게 말해 자유영혼이지 지 멋대로예요. 아주 모시고 살았다니까요. 제가 동시는 꼬라지만 봐도 우라가 치는 그런 느낌 아세요? 어쨌든 빨리 성공해서 제발 나가줬으면 좋겠네요. 제발. 진짜 우리 헤어진 거 맞지? 언제 출발한대? 누나라고 하지 말라니까. 그럼 뭐라고 해, 누난데. 그냥 달아야 해. 알았어. 너 나랑 동맹 안 맺을래? 오늘 남자가 선택하는 거면 너 나 찍어? 그럼 여자가 선택한 거로 나 찍을 거야? 어. International K-pop sensation and Asia's darling Sandara Park bilang isa sa superstar judges. Boys, are you in or out? Sandara Park. Sino ba ang dalawang superstar judges na kanilang makakasama? Pinoy boy band superstar. Malapit na sa ating ABS-CBN. Hey, gu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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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이거는 30불만 보내면 3만 원만 하면 저렇게 업그레이드 있는지. 아니 지금 볼륨은 새로운 트렌드를 모르시네. 네? 요즘은 볼륨 하면 이 볼륨 얼굴에 볼륨감이 있고요. 또 네. 마음씨가 굉장히 글래머러스하기 때문에. 마음씨가 글래머러스하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요? 허름한 리조트가 있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리조트. 혼자 바다를 걷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 그냥 물에 발이나 담가볼까 하는데 어떤 남자가 어? 저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지? 자살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와서 막 안돼 임반 산드라마! 안녕하세요, 산드라마입니다. 뭐 지금은 저 예 뭐 까르보나라나 뭐 아니면 구조적으로 잘 사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보다는 이제 피오가 여기 진짜 현실 몰랐어요. 현실 리액션이죠. 누구 집인 거지? 여기 세호 형네. 점점 이렇게 이미 뽑았습니다. 휘말리고 있어요. 저도 순간 어? 딥하다. 글쎄 저는 오! 사야돼! 안녕하세요. 와 이거는 다 두 칸씩이다. 우리 집은 항상 온도가 안 맞았지 우리가. 그래 온도 안 맞아.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었니? 다음 주 59D 커버 MC 햄버거. 깜짝 놀랐어. 어떤 희생양이 되게 만들 것이냐. 바로 진짜 오늘 덕을 뽑고 나오셨죠? 네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약간 조금 불안해요? 불안하고 지난번 그 생각이 나면서 데자뷰 같기도 하고. 아 그게 그때 김태훈 씨랑 붙었었나요 그때? 네. 그때 아쉽게 도표 차이로 붙었어. 네, 굉장했어요 그때. 일단 검색어도 이 장악을 하나 오니까. 찍어! 3번 울릉도! 어, 그렇지!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이거 맞았다. 맞았다. 아이고 들려! 아 정말. 네. 와. 네. 와. 네. 와. 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알아요. 아우 되게 예쁘게 나와 지금. 아유 진짜. 진짜 좋습니다. 열애설 빅뱅 콘서트 갔다가 디프를 갔어요. 근데 지호미가 그냥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누구는 뭐 냉메밀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냉모밀이라 그러고 누구는 또 메밀소바라고 하잖아요. 어.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메밀소바 틀린 말이죠. 저 예전에 배워서 아는데 혹시 또 모르는.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 출동 4차원 입맛 여러분. 깐다라마 홀로서기. 잘 보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레알 절친이 왔습니다. 앞담화 특별진 우리 산다라바. 웰컴 카산드라. 야 근데 저는 그 산다라바 그냥 실물로 처음 뵙거든요. 머리가 좋으셨죠? 색종 현상은 나아진 게 없는 것 같네요. 사고로 유실된 기억이 언제쯤 돌아올진 아무도 몰라요. 태양이. 자. 이게 뭐야? 누나가 잠꼬대처럼 잠에서 막 부르길래 적어봤어. 혹시 그 멜로디가 어떤 곡인지 알게 되면 제 과거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기 우리 이곡 완성시켜봅시다.
시린 눈물은 다 녹아내려. 네가 준 악보로 곡을 만들어봤어. 널 도와주고 싶어서 여긴 거야. 날 도와주는 거라고? 누가 유명해지고 싶대? 난 그냥 내가 누군지 알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내 과거를 찾고 싶었던 거라고. 오픈합니다. 이게 아까 어디 있었지? 여기. 아, 오픈. 아, 느낌 지금 어때? 어, 잘 보여요. 괜찮아? 경비가 없고 물건으로 드릴 거예요. 그 물건을 사서 가능. 그래서 저희가 사서 오세요.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와! 봐봐. 수아주엔! 뱀! Don't cover your eyes. Oh, yes. Yes. Damn. 너 파트는 어디지? 제가 중요한 건 다 도엔, 윤모원 이거 다 저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You got the fire, 나의 가슴. 이거랑 중요한 거 다 있죠. 크림 파트 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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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저예요. 맞아 맞아 맞아. 아름다워. Hello TV and Asia viewers, I'm Sandara. Remember to tune in to Get It Beauty on the Road Tuesday at 6:30 p.m. on TVN, where fun takes off. TVN. Watch Get It Beauty on the Road and answer all the questions after each episode correctly to win an autographed beauty bag by show host Sandara Park. 아, 저 윌리엄이랑 팬들이 진짜 팬이거든요. 아, 진짜로? 네. 윌리엄, 누나 어때? 아이 마이리 마이리 마 뭐야? 오 살짝 한번 봤어. 짜장면이랑 짬뽕 중에 고르라는 침자가 나대지마. 짜장면이랑 짬뽕 중에 고르라는 침자가 나대지마. 왜 몸이 적응을 하는 겁니까? 물론 체력이 좋아져서 놀랍고 좋긴 한데 왜 이러지 했습니다. 네, 비타민인데요. 독일에서 그 직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되게 아껴 먹고 있습니다. 이거 가슴 마스크.
네, 저는 현실적으로 요즘 네. 예능 프로그램 하면 나오면 네. 쭈구리가 돼서 걱정이에요. 아, 쭈구리란? 약간 쭈글쭈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네. 잘 웃기고 싶고. 네, 잘... 남자도 있어요. 방송이니까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자. 아, 근데 사실 여자들끼리는 아기자기한 거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올라간다. 아. 강짜르트 이전부터 본능적으로 느껴져 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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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슈퍼스타 스멜. 강승윤 종신으로 불리며 윤종신의 총애를 독차지한 것도 잠깐. 순식간에 강승 양현석으로 갈아탄 프로 환승러. YG의 영혼을 갈아넣은. 너 내 번호 쳐다놓냐? 내가 너한테 선물도 못 해줄 사이야? 근데 둘이 어디 가요, 나 빼고? 7 p.m. K 리더스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의 조상분들이네요. 예, 먼저 한류의 시조새부터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NE1의 영원한 아이콘 산드라바. 자, 평도 해주셔야 되고 또 투표도 해주셔야 되는 우리 K 리더스 분들이었고요. 국내 최초 한중 세일즈 버라이어티 쇼핑왕, 그 대단한 서막이 열린다. 과연 최고의 세일즈 킹은 누가 될 것인가? 봤을 때는 저 본 거 아니에요? 아니, 나를 본 건지 막 헷갈렸는데 저 계속 쳐다봤어요. 눈을 피하지 않고 언제 또 이런 아이컨택을 받겠습니까? 누나 왔어. 피착 왔다. 아, 여기가 진짜 예쁘다. 군밤이 군밤 있나? 고구마, 고구마. 피자 파스타도 있고. 오, 여기가 천국일세. 언니 양꼬치도 있어. 보통 소개팅 다들 카페에서 하지 않냐? 네, 저도. 소개팅을? 어? 너 이런 거 얘기해도 돼? 문 열면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겁니까? 예. 네. 어머 진짜? 와, 대박 누가? 그럼 누가 주선을 해준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 아니, 면봐! 네? 오늘 면봐 근데... 바쁘시네요. 제가 오늘 도와드리러 왔거든요. 아, 네, 고맙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지금 일단 되게 바빠 보이시죠? 일단 우리는 50을 네. 하면 네. 앞에서 아라 씨께서 네네. 손님을 좀 몰아주세요. 아, 그럼 제가 기분을 좀 올려주세요. 홀 서빙이랑 뭐 영업 등등 네. 제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알아야 판매할 수 있는데 네네. 훈남 셰프가 만드는 인싸 파스타라고 아, 너무 좋은데요? 훈남 셰프가 만드는 내가 제일 좋다. 내려오면 뜨거울 줄 몰라. 보니까 나 있습니다. 네, 있어요, 있어요. 너무 열받아갖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고 팍 해야 되는데 이 그래서 언니 물이 아니야 그 가짜 막 이래요. 야, 성대모사도 잘 똑같은데요. 바로 옆에 있는데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잘생겼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요미 산다라박이고요. 비디오스타 MC 하는 게 소원이라. 이 언니 또 왔네. 이 언니 오늘이 급이래. 도전 꿰차기 위해서 난 두려운 게 없어. 예. Yeah. 고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길이로. 아, 어디 갔어? 아, 어디 갔어? 아, 야! 아우, 안 나와. 야, 야, 같이 따라서. 다 날라왔어. 야, 공부 치마! 공부 치마! 미디어스타의 새 식구, 상큼한 도라이 산다라박입니다.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저 윤도현입니다. 네, 김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들입니다.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꽤 돌아왔습니다. 레깅스의 4대 천왕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피지 분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로우미 리뷰 온! 너튜브에서 네. 그런 패션 제안도 굉장히 많이 해주잖아요. 네. 옷장을 공개해달라 이게 너무 많은데 맞아요. 집을 공개를 못해요. 그때 같이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무대 위로 보실게요. 무대 위로 산다라 씨와 무대를 함께 하겠습니다. 어, 예, 지금 거의 팬미팅입니다 지금. 어머머머머머 안 돼! 지지어 강아지 무슨 말 하나? 네, 괜찮아요. 산다라 이리 와. 어, 깜돌. 산다라 괜찮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다라 괜찮아? 안녕하세요. 아이, 방금 아, 깜돌아. 아, 깜돌아. 아, 깜돌아. 얘. 여기도 있더라고, 여기도. 아이고야, 이 언니 진짜 없잖아, 없자. 고부상이 따로 없네. 이 언니 아주 천사네, 천사 아주. 땡프림, 땡코스, 콜라보야. 현빈도 기억해. 오셨다 오셨다. 다른 날 잘 지냈어요? 나의 하루를 지켜주는 소중한 한 포. 그럴까? 라이프 어터라고. 다이어트 식품이라요? 다이어트 식품인데 하루 권장 비타민이랑 그냥 뭐 몸에 좋은 것들. 다이어트 안 하는데. 사실 누나가 뭐 꼭 사세요 이게 아니고 또 동료분들 계시니까. 항상 상주하는 멤버들이. 지금 막 한참 막 변화하고 있는 시기라서 사실 예전에 그 제 전남친 했던 말들. 이젠 다 이해하거든요. 이게 정말 좋으니까 오, 시간 가는지 모르고 통화도 하고 맨날 보고 싶어서. 자, 그런 사이에 앉아있는 산다라 박씨는 어때요? 제가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정말 네. 하루도 빠짐없이 반초! 아유! 아이고! 안녕하세요. 산다라! 네! 아이고! 카피추의 자만추! 벌써 이제 회를 거듭... 어서오세요! 아이돌 고놈의 맛집! 아이돌 리! 아이돌 리! 아, 콩글레이션!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리뷰의 새로운 안주인, 아이돌의 한 끼를 든든히 책임질 발사장, 하하입니다. 아,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돌 리뷰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함께 고군, 분투할. 뭐죠? 고군 분투죠? 뭐, 으쌰으쌰. 아, 역시 우리 사장님. 네, 앞으로 열심히 할. 왔다. 언니 안녕하세요. 왔어요. 네, 다라 언니. 다라도 진짜 동안이야. 진짜 최고, 진짜 최고. 슈퍼 귀요미. 아니 얼굴 계속 보고 최고. 싶었는데 서로 바빠가지고 언니 엄청 하고. 바쁘죠 요즘에. 바빴다가 지금 이제 일주일 뒤부터 난 팽팽. 표는 못 받아도 산다라박의 투표는 꼭 받고 싶었다. 표를 투표를 어느 쪽으로? 아 전.
이정입니다. 네, 저는 수현입니다. 홍보입니다. 네, 오늘 잘 맞춰가지고 이거 요즘 코로나라 집콕하느라고 네. 비즈 팔찌 만들거든요. 누나가 만든 거야? 선물이야. 어머, 내 이름 있어. 그랬어. 맞나? 아니야, 저러 아니야 들어가긴 할. 야, 그러면 소희 고삼님이요. 고삼 산다라 예 고삼. 예. 저는 진짜 고3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고3. 나이가 어리지만 이렇게 네. 여유가 넘치는 이유는 너무 어릴 때부터 노래를 해왔기 때문에. 스마이즈. 그럼 이 스마이즈가 스마일과 아이즈. 예. 아, 눈으로 웃는 거. 성으로 그냥 스마이즈. 아, 거 아니에요? 네. 새로운 스킨. 아이즈. 단어. 왔다. 야, 아이즈. 왔다. 아이즈 왔어. 자신 있게 얘기해. 이거 정답이야. 눈웃음. 스마이즈.